자, 그러면 그 이제 자 활동 나뭐 했어요?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 좀 다시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하는 김에 한번 이걸로 한번 그냥 좀 읽어볼게요. 나 일어났어요. 我起床了.我起床了. 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 내가 그 발음을 안 써놨구나. 내가 지금 이게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발음을 안 써놨어. 발음을 안 써놨어. 소름. 야. 그 한번 자, 일어났다. 내가 별의별 그다 써놨더니 내가 발음을 안 써놨어. 내가 이런 실수를. 그리고 그 나는 화장은 안 했으니까. 일어나다. 그리고 쪼아쪼아예러마 쪼아쪼아예 숙제를 하다. 쪼아예 쪼아예 숙제 니 쪼아 쪼아 자, 일단은 이 표현을 내가 결정적인 실수. 발음을 안 적어놨어. 세수. 실리안. 실리안. 실리안 너. 그리고 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네. 샤워. 어디 갔지? 이 표현이? 아, 뒤에 있구나, 여기. 샤워. 시자오. 시자오. 시자오러. 그 양치하다. 쉐야.
쉐야 맞나? 아니면 말고 그 시토 오빠 시토 오빠 시토 오빠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자오빤 트 자오빤 트 자오빤 워짜이 그리고 점심 식사 오빤 그리고 쯔 완빤 운동 윤동 운동 맞나? 그리고 방송 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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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짜이 쩌보 나 방송 중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독서, 독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정작 내가 단어를 찾아놓고 발음을 안 적어놓고, 찾아만 놓고 발음을 안 적어놨어요. 독서, 칸슈. 칸슈. 그리고 디에닝 칸 디에닝 칸 카이쉐 카이쉐는 운전 그리고 옷 입는 중옷 입는 중 찬 입구 찬 입구 워짜이 찬 입구 워짜이 찬 입구 옷 입고 있어요 워짜이 찌야 집에 있어요 워짜이 찌야 시우씨 쉬고 있어요. 워짜이 쉬우씨 쉬는 중이에요. 그리고 워취 어디 가는 중? 그리고 워후이찌야 집에는 돌아가는 거죠. 서점에 가는 중. 워치 서점에 가는 표현이 어디? 워치 워치 어디로 가다? 아, 내가 다른 과에서도 그 찾아놨구나. 워짜이 슈디안. 워짜이 슈디안. 아니 워치구나. 워치 슈디안. 워짜이 슈디안. 서점 가는 중.
그리고 상점, 그 샹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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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잘해야 돼요. 샹디안, 이런 샹놈, 그런 그 욕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그밥 먹었냐고 물을 때요. 니 츠팔로마, 그니 츠팔로마 해가지고 그 욕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니 츠, 니 츠팔로마. 하여간 이거 발음 어려워요. 츠팔로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TV 보는 중, TV 보는 중, 내가 어디서 표현을 찾아놨었더라? 왓자이 칸 디엔시, 디엔시 TV 보는 중, 게임하는 중, 그 왓자이 왔느? 왔느? 유씨, 유씨가 게임인가? 몰라. 그래서 왓자이 왔느 유씨, 뭐 배그, 배그를 하진 않지만요, 제가. 그렇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그나뭐 하고 있어, 그 뭐냐, 뭐 하는지 묻는 거. 뭐 하는지 묻는 거. 이런 걸 내가 다 찾아놨는데 참 찾아만 놓고 내가 발음을 못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살짝 느껴지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고, 허거 먹으러 가나? 자, 어쨌든 그 중국 음식 뭐 그런 거는 그 허거 이런 거는 어차피 중국 음식은 내가 가끔 몇 번은 먹었었기 때문에 여사친하고 위싱펑요하고 위싱펑요 여사친. 아이고,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나 잤어요라는 표현도 한번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응용으로. 여기다가 워 쉬지아오. 예. 쉬지아오. 쉬지아오. 근데 글씨가 어렵다. 눈목자 부수 맞나?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쉬자오, 워 쉬자오 러. 나 잤어요. 잤어요.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근데 나는 너는 몇 시에 일어나? 니 지디엔 치추앙 니 지디엔 치추앙 니몇 시에 일어나니? 하면 워음 디엔 치추앙 나는 몇 시에 일어나? 왜 이런 건데 나는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네 뭔가 맞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 스포츠 경기 중계 이런 거에 맞춰서 일어나니까. 일단은 그 오늘은 아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만들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만들 수 있는 문장 있잖아요. 뭐 니하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니하오는 중국어 간체로 두 글자만 쓰면 돼요. 니하오. 그리고 짜이젠도 그두 글자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고맙다 씨에씨에 그런 거.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글로 써보라고 하면 솔직히 아직 좀 힘들어요. 써보라고 하면 좀 힘들고 써진 거를 어떻게 발음을 할줄 알면 발음표를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벙요 벙요 친구 워 벙요 내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니 叫什么名字？너 이름이 뭐니？이거 그리고 我叫什么？我叫这些本子，这些本子，지식 분자래요. 지식 테이너를 이 중국어로 표현할 방법이 딱히 뭐가 없어. 좀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어머스 통수이 우리 동갑이네. 그리고 니쥐 날 어디가? 그리고 니쥬 짜이 날 어디 살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었죠? 찐티엔 니쩜 벼오랴 오늘 너 정말 이쁘다. 그리고 니헌 슈아이 너 멋있어. 니헌 커아이 너 귀여워.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그리고
니요 남뻥요 마. 너 남자친구 있니?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때 원메이요 니뻥요 여자친구 없어. 니뻥 남뻥요가 남자친구고 니뻥요가 여자친구인데요. 근데 그 뭐냐 난싱뻥요 난싱 싱을 붙이면 난싱뻥요는 남사친이 되고요. 그리고 뉘싱뻥요는 여사친이 돼요. 네, 그 아까 그 양희애스 성대모사 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니 쟈오샤마밍쯔. 아 근데 양희애스 톤으로는 중국어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안될 거예요. 좀 기억 좀 쉽게 하려고 그 양희애스 성대모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니요 메요 니 이거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이렇게 물었대. 그 쇼우찌 핸드폰. 그래서 와요 쇼우찌 나 핸드폰 있어. 번호 딸 때의 표현이죠. 그리고 니더 쇼우찌 하우 마니더 쇼우찌 하우 마츠 또 샤오. 휴대폰 번호 몇 번이니? 와 요게이니다 떼놔. 나중에 니한테 전화할게. 자, 그리고 여기는 교재니까 내가 나, 그 번호도 되게 쉽게 알려주고 너한테 전화할게. 이것도 되게 하와 그 좋아. 몸은 항상 피곤해요. 근데 지금이 그나마 좀 약간 좀덜 졸린 거예요. 낮에 계속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지난밤에 과음을 해가지고 지난밤에 좀 과음을 해가지고 진짜 지금 사실 지금 숙취 공부 숙취 공부라. 그리고 아마 오늘 죽전 가기 전에 뭘로든 해장은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안타까운 처지를 표현하는 게 있죠. 워메이오 찌엔. 찌엔 돈 돈이란 얘기거든요. 워메이오 찌엔. 나 돈이 없어요. 워메이오 니펑요. 여친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워메이오 신용카. 진짜 나는 신용카드도 없어. 그렇구요. 참 없는 게 돈이요? 찌엔. 돈 찌엔. 나 돈이 없어요. 워 메이요 찌엔. 나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 돈이 없어요 막 이럴 때 쩝쩝. 뭐 신카도 없는데 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약간 그런 걸로 좀 문장을 좀 그냥 여러 개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나뭐 하고 있다, 나뭐 했다. 이런 거 지금 그냥 교재에서 각종 행동들에 대한 표현들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찾아내가지고 지금 한 스물 몇개 문장 만들어 놨는데. 아 물론 그렇게 해봤자 한 단어로 쪼개야 돼요. 왜냐면 그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요. 한 반으로 좀 나눠야 돼요. 뭐 그래도 10개는 진작에 넘고 남았고요. 이제 만인에 대비해서 예비용 문장들까지 다 뽑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나뭐 하는 중이다 나뭐 했어요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열심히 중국어로 적어놨는데 내가 오늘 방금 지금은 그 발음들을 다시 적어놨는데 발음도 안 적어놨으면
막상 써놓고 내가 못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최악의 사태는 면했어요. 어쨌든 왜냐면 내가 읽을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일단은 지금은 조금 그래요. 지금은 약간 배운 좀 약간 배우고 생생한 기억의 표현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입으로 뻥긋뻥긋 할 수는 있을 만한 약간 지금 그런 수위까지는 왔어요. 근데 과연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또 머리 안에 들어갈 텐데 그게 다 기억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짜이 쉐시 지금은 공부 방송. 워짜이 쉐시 츠보. 공부 방송이에요. 어쩌다 보니 일부러 오늘 그냥 쪽그 지난밤 제가 숙취도 좀 있었 지난밤 과음에 의한 숙취도 좀 있었고 사실 그래서 조금 늦게 켠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그 EPL 평일 경기가 있다 보면요 그렇게 방송을 너무 빨리 켤 수가 없어요. 너무 긴 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체력이 안 돼요. 막 진짜 예전에 막 뭣도 모르고 한 열몇 시간 막 방송 켜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요. 이게 계속 그 화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게 눈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고 왜? 엿대요? 뭐 이런 편이고 니 짜이깐 시험만 넣어 너라는 표현은 약간 좀 그냥 부가적으로 붙는 거래요. 너뭐 하고 있니? 좀 약간 그냥 친한 사이들끼리 너막 이렇게 붙는 거좀왜자 분위기가 느끼할 때는 커피를 아 맞다 마시다라는 표현 여기다 추가를 써놔야지 나 커피 마셔 그 앞쪽 과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다 써놔야지 추가로 생각났을 때 역시 예비용 문장을 뭐 하는 중 뭐뭐 했음 뭐 이런 거뭐그 하는 건데요. 근데 뭐뭐 하는 중보다 뭐뭐 했음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와짜이 어짜이 허? 어짜이 허? 카페이 근데 되게 비슷한 모양을 여러 번 쓴다. 커피 마시는 중. 아, 그러면 술 워짜이 술 마시는 중도 술 마시는 중도 약간 찾아놔야 되겠다. 술 술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나? 그리고 짜자자자자자 만두 삼겹살 막 이런 것도 막 뒤에 표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찾을 거고요. 그리고 차오빤 볶음밥 그러고요. 술? 술. 술은 여기에 없네. 아직까지는. 역시 교재다 보니까 술 얘기가 없는 건가? 우산을 선물하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원 플러스 원. 술이라는 표현은 그냥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아야 되겠네요. 술이라는 표현은 술은 교재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셀프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사전 중국어 술. 주수. 자, 그러면 워 워짜이 워짜이 허 워짜이 허 워짜이 허 술주자 쓰고 참 나도 워짜이 허 지우 어째 혀지우 술 마시는 중 그리고 지우수 지우슈이 슈이 음료수 지우슈이 음료수 중국어 사전에서 술을 찾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술 마시는 표현이 중국어로 뭐야? 어쨌든
자, 술 마시는 표현 이렇게 했고요. 커피 마시는 중, 술 마시는 중, 담배 피는 중은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나는 표현을 안 하도록 하겠어요. 담배 표현은 안 할게요. 담배는 안 피니까. 내가 술은 마셔도 담배는 안 펴요. 그리 하고요. 잠깐만. 근데 속에 왜 이리 공간이 뭔가 텅 있는 것 같지? 약간 속에 막 가스가 찬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단 얘기고요. 하여간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속이 지금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또뭔 표현 하나 좀... 아, 사전 닫아버렸구나. 간식? 간식 먹는 중? 콜라가 없어요. 사전. 일본어보다 중국어가 대세라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커치삼국지에서 배우고 있는 게 중국어라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역사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일본어하고 중국어 둘중 하나 배우라고 하면 솔직히 중국어 배우고 싶어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더 우리한테 상처를 많이 준 나라잖아.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물론 그것 때문에 빡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자들도 있어요. 역사학자들 중에서 역사학자들 중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을 두정하네요. 그냥 일본 문화 연구하고 싶어서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강탈을 해가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고 싶다면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간식. 츠? 간식거리. 간식. 워짜이츠 워짜이츠 간식 링시 링시래요 간식이. 간식이 중국어를 링시고, 우리말은 주전부리인 거 알죠? 근데 저거 쓰기가 어렵다. 일본어가 배우기 편하다고요? 나 일본어 안 배워봐서 몰라요. 아, 일본어를 아예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보기? 두번 쓰는 거구나.
그리고 발음 듣기. 零食，零食. 네, 주전부리래요. 그 다음에 밥식자 쓰면 주전부리 먹는 중. 하여간 참고로 이거는 그 하리보 젤리인데 그냥 집에서 사놨더라고. 그냥 큰 거는 옛자리에 갖다 놓고 먹고, 이제 조그만 거는 조그만 거는 오늘 가서 돌릴까? 왜냐면 근데 이게 맛이 살짝 달라요. 내가 이 하리보 젤리를 내가 자주 먹어보진 않았는데, 사실 나는 그 젤리 막그 빙수에 넣는 젤리처럼 설탕 막 가득가득 묻혀있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요? 어디 거지? 안 붙어 있는데? 찾아보면 뭐, 검색. 이럴 때는 역시 구글링이죠. 위키에 찾으면 나오죠. 그 골드베리는 사실 맛있는데 그 꼬마곰처럼 생긴 거. 아, 독일 거네요? 독일 거네요, 독일. 근데 이 하리보의 창업주가요, 한스 리겔 1세인데요. 한스 리겔 시니어인데 1920년에 독일 본에서 이게 창업된 이 기업인데, 이 창업자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혀서 죽는데요. 전쟁 포로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2세가 독일 공장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받았죠. 그래서 사탕 회사도 인수하고, 현재는 독일의 공장이 4개가 있고, 유럽 전체 공장이 13개가 있대요. 그래서 한스 리겔, 여기서 앞에 두 글자씩, 그리고 하리보의 창립지인 본 여기서도 두 글자 따가지고 그래서 하리보가 됐대요. 그리고 사실 그 골드베렌이 사실 좀 대표 제품인데, 그리고 천연색소래요. 그래서 곰젤리, 파인애플 맛, 레몬 맛, 사과 맛, 라즈베리 맛, 오렌지 맛, 딸기 맛 등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꿈트리 모양 젤리도 있고요, 콜라 맛 젤리도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 모양인데 사과 맛. 그리고 뭐 베리 모양의 젤리.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그 열대과일 맛이에요.
이거는 열대 과일 맛. 그래서 질기지는 않고 씹으면 푸석푸석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제품이에요. 이게 독일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맛이래요. 그래서 왓자이트 링시 주전부리 먹는 중. 하여간 참고로 이 하리보 젤리가요, 차범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주전부리래요. 차범근 씨가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주전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설탕 골드베른 제품은 감미료는 폭풍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요. 독일 거네. 근데 이거 열대과일 맛 나는 뭐 먹을만한데. 폭설주 이거 오늘요? 설마 오늘 폭설주의보예요? 날씨? 나 오늘 죽전 가야 되는데? 오늘 죽전 가는 날이잖아요. 날씨, 기상정보. 오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아, 그 폭풍설사.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오늘 낮에는 좀 추울 거 대비해서 입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지난밤에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스포티비 와우에서 그 경기 마무리할 때 막 아시안컵 가지마 가지마 해가지고 브금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그 울면서 손 아시안컵 가지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미안하다, 9월에 이미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팀 동료들한테 미안하다, 팬들하고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어렵다, 슬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조국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5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승하기 위해 간다. 지금 손흥민 선수 아주 그냥 각오가 지금 절정에 이르러 있죠. 그리고
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메치 한거 있죠. 아, 물론 우리는 중계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비그 비공개 평가전이라. 그냥 그렇게 대놓고 한 평가전이 아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중계권은 없었어요. 아프리카 TV엔 중계권이 없었고, 그거 뭐냐, 약간 평가전을 했어요. 근데 뭐 뭐시냐, 그 여기 그 지금 중국 언론이 우리한테 경계령 내리고 있는 게, 우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 때 한국을 이겼지만 우리보다 한국이 강하다. 그렇고요. 자, 등번호가 발표가 됐고요. 근데 PK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뭐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아부다비에서 임시로 캠프한 거라면서요? 두바이로 간대요, 이제. 임시로 캠프 간 거고.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 이변에 재물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사실 그 평가전은 그 현재 적응 차원에서 평가전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못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 살라가 있는 이집트 이겼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 때 합류할 수는 있는데 출전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전 하기 전날에 도착하거든요. 시차 적응하느라 일단 선발 출전은 못해요, 나오더라도. 그 아시안 게임 그 우리 두 번째 경기 때처럼 그 교체 출전까지는 아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로는 못 나와요, 시차 문제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전에 맨유 경기까지 다 뛰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주고 가야 돼요. 조별리그 때는 일단 쓰면 안 돼요, 정상적인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전 때그 라인업이 그거래요. 그 뭐시냐, 그동안 썼던 4백이 아니고 3백을 해봤대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선수가 퇴장당하고 막 그런 경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징계로 다음 경기 막경 노란 딱지 2장 누적돼가지고 다음 경기 한 경기 못 뛰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3백을 한번 써봤었대요. 그래서 그냥 플랜 B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거래요. 어차피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는 안 만나니까.
그리고 벤투 우리 하기 직전에 그 중국 쪽팀 감독이었을걸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얘기하다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쨌든 그래, 축구 보는 중. 축구도 한번 찾아놓을까? 경기 보는 중. 네, 뭐좀 얘기가 딴 얘기로 간 김에 스포츠 경기 보는 중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중국어 잘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준비 과정이 있어서 슈틸리케보다는 덜 위험하잖아요. 일단은 지진 않고 있잖아, 우리가. 일단은 2019년 아니죠. 아시안컵은 그냥 1월이고. 그리고 2019 제가 컨텐츠 얘기했잖아. 2019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은 대한민국 100주년이에요. 건국 100주년이에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임시정부 역사를 타고 가기 때문에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하고 4월이 엄청난 그 아마 기념 뭐 행사회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기미독립선언도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된 것그 이제 임시정부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 역사도 100년이기 때문에 그 100주년. 참고로 그첫 해부터 1년차, 2년차를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이 딱 대한민국 100년 연호였고요. 연호로는 작년이 100년이었고 올해는 100주년이에요. 못 찾는 거예요. 어디다 묻어놨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그터 주변에 발굴을 한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아파트 단지 개발이 되고 있대. 땅 파다가 누구 뼈 나오면 그럼 공사 중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안중근 장군 혼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찾으려는 시도는 해봐야죠.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의지가 없을 리가 없지. 박근혜 씨가, 이명박 씨, 박근혜 씨가 좋아하는 그 정책이, 호국 보훈, 어르신들 딱 좋아할 만한 정책이야, 보훈. 그런 거예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유해 발굴 방송단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가보고 싶긴 하는데, 근데 알잖아요. 그 교육 컨텐츠 하는 BJ들보다는 뭐좀 아프리카 TV 스타일에 맞게 뭐 토크캠방 BJ들 먼저 찾는 거. 그래서 지난번 나 독도 BJ 방송단 떠졌을 때도 굳이 그런 거안 찾아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독도 BJ 방송단 그 담당했던 분이 뭐냐, 내가 독도 골든벨 신청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좀 미안했었는지 독도 골든벨을 나오게 해주더라고. 뭐 그랬어요. 필기 인식기 병음 입력기 막 이런 것도 있네. 하지만 내가 못 쓰지. 경기. 스포츠 경기. 경쟁하다, 경기하다, 시합하다. 징사이? 뭐이 경기, 아, 스포츠. 여기 있네. 아, 그냥 운동이야? 헐. 运动，运动。그러면 뭐? 워짜이? 어째칸? 어째칸? 그냥? 인동. 인동? 그리고? 운동 경기 보는 중? 오케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역사적으로 김구 선생이 죽지 않았다면? 근데 솔직히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그때 이미 김구 선생이 이미 그때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물론 다른 인물분들에 비해서 건강하신 건 맞지만, 건강하신 건 맞았는데, 나이는 많으셨기 때문에. 运动。 아, 이렇게 읽는 거야? 运动。아, 끊어서 있는 게 있구나. 몰라, 이거. 그냥 갑자기 뭐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스포츠 경기를 한번 단어로 찾아봤고요. 에휴, 과연 100% 청산이 됐을까요? 살아있더라도 아마 100%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겠죠. 그랬으면 한 번에 다안돼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어서 있는 거하고 끊어서 있는 거하고 그 차이 같아요. 살짝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로서의 그 윈동 이렇게 윈동 바로 있는 거고, 그 우리
무슨 5·4 운동, 3·1 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은 인동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그런 집회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건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하여간 그렇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뭐 2시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좀 길게, 그래도 중간에 좀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좀 길게 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이따가 그러면 뭐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죽전 가는 걸로 할게요.